Times. 네, 참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게 보면은 구획이 너무 훅훅 나눠져 있어갖고 여기 예. 녹색인데 옆으로 너무 또 갈색이고 이게 또 녹색이고 막 뭐야 이거? 그러니까 이 한 면씩 다른 사람이 칠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디자인의 구성도 굉장히 특이하고 그리고 빅스비까지 달려 있으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네요. 진짜 강렬합니다. 좀 취향을 많이 탈 것 같은 그런 기타기는 합니다. 이거 그때 우리 했었는데 이 네. 브릿지 RSD 브릿지라고 하는 예, 거죠. RSD J 브릿지인데 이 RSD J 그때도 설명을 한번 드리긴 했었는데 No buzz, more tone, intonator 볼일에서 아, 좀 더 뭐 잡음이 좀 적고 톤 잘 나오고 인토네이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 사실 생긴 게 두 조각밖에 없고 너무 투박하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더 원시적인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지만 알고 보면은 이게 상당히 더 좀 진일보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고가품이죠, 그래도. 500달러입니다. 500달러. 500달러가 넘어요. 그러니까 한 70만 원 돈. 네. 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주 고급 옵션이라는 거. 원래 800만 원인데 79만 원 더 붙였구나. 그래서 아 이거 이거에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릿지는 빅스비 B5 비브라토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샀다가는 적응을 못할 수도 있는. 예 네, 그렇습니다. 이거 그런 기타입니다. 성능 파악을 잘 해보셔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RSD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해서 이제 찾아봤죠. 그래서 네. 과거에 제가 RSD를 설명하는 걸 듣고 아 그랬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이게 저한테 사실 그 5년 전 6년 전 이런 리뷰를 이렇게 저한테 지인들이 링크를 보내면서 야 이거 어떠냐? 어땠어? 진짜 괜찮았던 거 맞아? 너가 이거 했을 땐 좋다고 했는데 실제로 어땠어? 나는 너가 그걸 보는 거랑 나도 똑같아. 나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기억이 걔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그 저는 그 과거의 저와 네. 별로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랬구나, 저렇구나 이렇게 이러면서 그게 이제 점점 세월이 가면서 네. 점점 심화돼요. 아, 그렇군요. 점점 멀어져요. 과거에 너무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저를 리뷰를 워낙 많이 해왔으니까 그런 정보들이 점점점 쌓여가지고 이게 방대한 지식으로 남아있을 거라고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이렇게 않습니다. 지나가면서 이렇게 같이 쓸려서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지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 메모리에 들어간 거를 램에 들어간 거를 하드로 옮기는 작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진짜 제가 지금 리뷰했었던 15년 동안 이 갖고 있던 모든 정보들이 여기 들어있다면은 진짜 이런 악기 박사가 없을 거예요. 와 없죠. 그냥 하지만 전 세계 최고의 네. 석학이죠. 악기 그런 석학. 악기 박사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각각의 저로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뭐 한두 개 꽤 차고 있는 분이 있겠죠. 이게 가끔씩 이럴 때마다 약간 허탈한 느낌이 드는 거 있잖아요. 거. 아 이렇게 기억이 안 나나 이러면서. 네, 어쨌든 여러분들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종이와 펜을 동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오늘 바로 59 텍사스 텔레 커스텀 랠리 CZ568413 모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79만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Made in USA. 전장 98cm, 무게는 3.88kg, 두께는 44+1mm에 12프레트 뚤레가 79mm입니다. 투피스 셀렉트 애쉬바디 렐릭 피니쉬에 락커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원피스 쿼터손 메이플 렉에 라지 C 백쉐임 렉이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튜너에 본넛. 지판공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레스는 21 내로 톨 6105 프레시고요. 커스텀샵 핸드마운드 텍사스 스페셜 텔레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볼륨 원톤 3웨이 픽업 셀렉터에 FAT50 스텔레 와이어링이고요. 브릿지는 빅스비 B5 비브라토 테일피스 RSD J 브릿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에이지드 셔우드 그린 메탈릭 컬러인데 네. 옆판은 브라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좋네 빈약하고. 되게 빈약하네요. 112도 한번 해보고. 빅스비는 우리 그 리뷰 후반에 그렇죠. 지금은 예. 막 쓰면은 계속 튜닝해야 됩니다. 자, 듀얼리스트고요. 야, 갑시다. 텔레는 텔레네요. 소리가 텔레하지 않습니까? 텔레. 오, 레드록 레드록하고 잘 어울리네. 예, 벌써부터 조금씩 나가려 그래요. 예, 나가려 그러는데 네. 이 성질이 더럽네요 기타가. 이렇게 하모닉스 피킹을 하면 조금 픽 한번 져줘야 되는데 네. 나를 이기려 그래. 어. 안돼. 앉아. 피킹 하모닉스 안돼. 예. 억세요. 억셉니다. 네. 이거 텍사스 사람이 만들었나 봐요. 네. 마지막에 한 번 이겼네. 아, 마지막에 한 번. 말을 안 듣습니다. 네. 어떻게 말을 이렇게 어떻게 뻔뻔하게 안 듣냐. 좋습니다. 네, 블루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지금까지의 소름을 폭발시키는 빅스비 트레몰로 잘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텍사스 텔레캐스터 커스텀 같이 보셨고요.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뭐 억세다 뭐 이런 걸 갖다 좀 표현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텍사스 산치. 진짜 억셀 것 같다. 진짜 억셀 것 같다. 야, 이거 뭐 끊어지지도 않을 것 같은데 텍사스 산 지금. 야, 칙 집도 안 짜질 것 같아. 이야, 텍사스 산 칠기요. 네. 알겠습니다. 아, 확실하네요. 네. 억센, 네, 그런 느낌. 저는 근데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억세지만 또 이렇게 길들였을 때. 멋지죠. 길들이고 났을 때 그 보람도 있고, 네, 그리고 가끔씩 그렇게 이렇게 피킹하면서 안 내주다가 딱 내줬을 때 딱 이 그 뭔가 이 소통하는 그 기분. 그래서 여러분들 억셀수록 예. 오구잖아요. 예. 억셀수록 오구오구 해주세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네. 잘 달래서 친해지면 정말 좋은 기타. 진짜 멋진 기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구 같이 살펴봤고 예. 스쿼드 바로 드릴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0, 편의성 15, 디자인 17, 총점 78이고요.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1, 편의성 15, 디자인 17, 총점은 77, 평균은 77.5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펜더 커스텀샵 6대 연속으로 쭉쭉 달려봤고요. 역시나 점수는 다 70점대 후반, 80점대 초반 그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그래도 80점대 초중반까지도 나왔었는데 이제 가성비 때문에 아무래도 80 넘기기도 수월하지는 않았었어요. 이제 이게 기분 좋은 가격이 865, 879만 원이고요. 네, 그럼 누구 기분을 얘기하는 거야? 정가가 1100 뭐 얼마예요? 어, 그렇습니다. 기분 좋은 가격이라 그래봐야 그게 내 기분은 아닌 걸로. 네. 누구 기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77.5점이 오늘 나왔고요. 오늘 첫 시간 5구는 79.5, 이번 시간 77.5. 아무래도 이제 뭐 가성비나 뭐 편의성이나 이런 데서 조금씩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이 빅스비가 편의성을 올리는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낮추는 요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네. 항상 주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있으면 멋있지만 쓸 때 고통을 받죠. 그렇죠. 네. 마지막에 밖에 못 쓰죠 뭐. 그렇죠. 엔딩 원툴입니다. 빅스비는.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앵콜하면 안 돼. 앵콜. 앵콜하면 안 되죠. 앵콜하면 기타 바꿔서 다시 갖고 나와야 돼. 네, 오늘 이렇게 커스텀샵 시리즈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멋있는 기타들 모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즈.